1,000명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는 서울에서도 학교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들마저 통폐합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사립대에 이어서 국립대 간 통폐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중 한 곳인 충남대입니다. 작년 2월부터 인근의 한밭대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인구가 40%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충남대도 통합이라는 방법을. 하지만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 재학생 96.3%는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조금 바라보는 시선도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를 위한 통폐합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매뉴얼엔 통폐합 절차와 유형별 기준은 물론 내부 구성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는지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 간 의사 조율 전 참조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진 그 교육 환경을 가진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도록. 교육부는 상반기 안에 매뉴얼을 완성해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